과제력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거든. 근데 학문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는데, 일단 그 학문 자체를 상자에 비유하고 있고, 이제 학자들이 찾은 지식을 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 상자 안에 들어간 점. 그래서 interdisciplinary scholar, 그 학제관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학문관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 마지막에선. 그래서 나도 그림을 그려봤는데 나는 상자 안에 점까지 이어야지 이제 완벽한 답이다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그 표현까지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라는 것을 결국에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되게 추상적이고 이미지로 떠올리기 어렵잖아, 학문 세계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여하튼 이렇게 이미지화를 했다는 건데, 영어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로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이미지를 엄청 중시하거든. 그래서 이미지를 두 개를 뽑아봤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문장별로 보는 게, 지문은 두개할 거고, 구조가 어렵다 하는 거 문장 부분별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이거 답지 꺼내놔? 답지 이거 있지? 지문 프린트 답지 꺼내놔? 이거 조금 이따 쓸 거거든? 지금 20페이지에 이 부분이거든? 2분? 예제야, 예제. 문제로 냈던 문장인데, 또 이제 나도 공부를 해올 거 아니야. 거기에서 너네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거를 문제로 출제한 건데, 일단은 주제를 주어는 addresses죠. 그 주소라는 게, 그쵸? 주절의 동사는 그 다음에 can, pose잖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해석해보면서 구조 파악도 한번 해볼게. 이분은 얘 그냥 부사야. 심지어라는. 심지어 강조 표현이거든, 부사로. 이분도 even if랑은 다른 거다. 그 부사절 접속사랑은 세모가로가 아니야. 그 심지어는 주소도, 근데 어떤 주소냐면은 그 end 끝나는 주소 있잖아, edu로. 보통 대학 시설에서 이렇게 보통 edu로 끝나거든.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이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잖아. 니네 오늘이 아니구나, 대표 동사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나오잖아. 아, 오늘 나왔구나, 관계사에서. 그쵸? edu로 끝나는 그런 주소 있잖아.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을이죠. 왜냐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와서 그것은이구나. 젠장. 주격관계대명사죠. 쏘리. 주격관계대명사.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삽입절이야. 삽입절. 삽입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사람들이 믿기에, 그들이 they think, 뭐 그들이 생각하기에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표현 있잖아. 삽입절이라고 하잖아, 중간에 끼어들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고 여기에 걸리는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동그란 괄호로 묶은 게 삽입절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쉽죠,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으면은. 되냐? 그럼 직역하면은 심지어 주소라는 게 에듀로 끝나는, 그리고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평판이 좋다고, 평판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위치는 바로 에듀로 끝나는 그 주소겠죠. 왜냐하면 대인은 addresses죠. 그 주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믿을 만한 닷 에듀로 끝나는 그러한 사이트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믿을 만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 조금 시간이 충분하면 답한 것도 같이 맞춰보면 좋은데, 지문 자체가 너네도 알다시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서. 그다음 어딜 보면 되냐면, 이 부분. 4강의 2번에 디스로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4강의 2번에 디스. 찾았어? 이것도 되게 그 문장 삽입 정도로 출제가 될수 있거든. 보면은 여기서, 여긴데, 여기서부터 봐봐.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다 다이브라고 해석했는데 상관없어. 다이브라고 해석해도 이게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 모든,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얘들아? 모든 10대들이
먼저 책 속으로 다이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은 되지. 이것이 바로 이곳이 어떤 지점이냐면 소셜 미디어라는 게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 지점이랍니다. 그 정체성 탐색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10대들이 책으로 먼저 머리를 밀어넣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허점이 있는 거잖아. 구멍이 있는 거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무엇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야? 소셜 미디어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디스는 결국에 앞문장이죠. 어디에서 이거 소셜 미디어가 강력한 도구가 될까? 모든 10대들이 책으로 먼저 뛰어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거든. 이 디스를 앞문장에서 그대로 끌어오면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뒤에 구조 파악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기빙부터 무슨 괄호를 묶으면 돼? 세모괄호죠, 해석은. 주면서. 너무 쉽죠? 쉼표 다음에 ing 하면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주면서. 그들에게 장소를 주면서. 근데 어떤 장소를 주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화를 발견할 장소죠? 돼? 그 다음에 그들의 성장을 병렬인가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화를 발견할 장소를 주면서, 근데 이 대화라는 게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자. 그쵸? 이렇게 하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화를 발견한 장소를 주는 거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세모가를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Including은 예시를 위한 전치사인 거 알죠? Including, such as, like, 기억나지? 예시를 위해서 쓰이는 전치사.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포함할까?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뭐를 소개하는 거야? 책을. 그 다음에 영화를. 근데 이런 책이나 영화라는 게뭐할수 있어? 그들이 배우는 걸 도울 수 있죠.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여기서 help는 준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되냐? 그러니까 run 왼쪽에 뭐 붙여도 돼? to 붙여도 되는 거? 돼요?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된다. Including에서 열린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닫을게. 되냐? Including에서 전치사에서 열린 거 여기서 닫을게. Including such as like는 예시로 쓰이는 거다. 응? 그 다음. 3번 지문에서 이 문장 보면 되거든, 이 문장. 원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얘들아, 이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당연히 원인 거 알죠? 이것도 이행문에 나와 있잖아. 원 오브 복수 명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복수 명사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것도 정확히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거든. 동사는 remains죠. 하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근데 어떤 요소냐면 기여하는 그런 요소들 있잖아. 그 만드는 데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하고 그 진정성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여전히 남아있대. 그러니까 여행 같은 데 가서 기억에 남을 만하고, 와, 이건 진짜 경험해볼 만했다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행업에 종사할 사람들은 그 2개국어 정도는 해야 된다. 특히 영어를. 그런 내용이 열거가 돼 있죠. 그 다음 8강. 8강의 이 부분 보면 돼. 예제. 예제에서 두 문장을 볼 건데, 이거 아마 분사구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이 문장이. 일단 이 문장에서 주절에 주어는 없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만 있거든? 일단 세계를 한번 상상해봐라. 근데 어떤 세계냐면, 지식 세계죠? Where이는 그냥 관계 부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세계를 수식해주는 거죠, 세계. 너무 쉬워, 사실. 왜냐면 이게 전명도 수식해주는 역할하고 관계부사도 수식해주는 역할하니까 결국에는 이 세계를 전부 다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영어는 수식하는 말이 전부 다 뒤에 늘어져 있으니까. 일단 명사가 하나 제시되는 거잖아. 세계는 세계인데 어떤 세계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이제 뒤로 꾸며주는 말이 늘어지면서. 이게 근데 지식의 세계거든. 각 학문이라는 게 마치 뭐와 같냐면, like는 비유할 때 쓰이는 표현이잖아. 예시로 나오기도 하지만.
박스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박스라는 게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수천 개의 점을 표현하고 포함하고 있거든. 보통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동격으로. 맞아? 근데 동격이 아니라 이거 뭐냐? 분사구문이잖아. 그쵸? 분사구문이죠. 근데 왜 이치로 시작할까? 이치 다수로 시작할까? 니네 그 중학교 때부터 배운 분사구문이잖아. 왜 때문에 이치 다시 살아있는 거야? 돌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라.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응? 왜 이치 다수로 시작할까, 얘들아? 그쵸?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쵸? 원래 주절의 주어는 뭐였을까? 생략도 있지만. 뭐였겠어? 생략돼 있지만 주절의 주어가 뭐야? 뭐야? 주절의 주어. 유겠죠. 너한테 상상해보라는 거잖아. 근데 그게 생략된 거잖아, 명령문이니까. You imagine이잖아. 응?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you가 아니잖아. 여하튼 부사 그 생략된 주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럼 해석은 사실 상관없어. 그냥 직역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점들이 해석은 똑같아. 쉼표 다음에 ing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주어는 은는이가 붙어서 해석하면 되잖아. 각각의 점들이 뭐 하면서? 표현? 하면서 나타내면서 그 약간의 지식을.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어때? 발견된 거죠. 전문가에 의해서 그 학문에서. 되냐? 너네가 이미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이미지로 되지. 그려지지?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 또 다음 문장도 구조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알려면은 이 이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어야 되거든.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부터 세모 가로로 묶으면 돼. 두 번째 문장에서도 then으로 시작하는 이치죠. 여기서죠. 역시나 이치 주어가 살아있는 거거든. 이렇게 세모 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상상해보랍니다. 뭐를 상상해보냐면 그 비슷한 박스죠. 근데 이 박스라는 게 다른 학문을 표현하고 있거든. 각각이 필드 채워지면서 그 지식이라는 점으로. 여기서 이치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걸까? 이치. 이치 박스. 이치 뒤에는 단수 명사인 거야. 이치 박스. 돼?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 얘 분사 구문이잖아.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은 뭐를 짧게 만든 거야? 부사절을 짧게 만든 거야죠. 그럼 이거 바로 한번 복원시켜 봐. 이치 dot representing. 얘 어떻게 복원시키면 돼? 뭐 쓰면 돼? 부사절 접속사? as 이치 dot represe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as 이치 그 다음 그쵸? as 이치 is filled 박스 붙여도 되는데 박스는 이미 유추 가능하니까 as 이치 is filled가 되는 거겠죠? is filled 왜냐면 각각의 박스라는 건 채워지는 거니까는 과거분사 쓰인 거죠? 이게 분사 구문 이 개념이나 이거 이렇게 호환시키는 거는 다 이행문에 나와 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되냐? 그 다음 2번 한번 진도 나가봅시다. 그 애들아, 그 너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거든.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모르니까는 그 질문이 안 나오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이렇게 심도 있게 읽어볼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항상 맨땅에 헤딩 해오듯이 단어만 외워서 대충 앉아 있으면 내가 해석되는 것 같고 강사가 이해시켜 주니까 이해되는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사니까는 모의고사가 잘안 오르는 거거든. 내신은 뭐 1, 2등급 받을지언정 사실 그 암기하면 되는 부분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특히나 남고는 더 내신 따기 쉽잖아.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적으니까 10명 중에 7명은 놀고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런 그 일루전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 해석이랑 이해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거든. 나도 그 10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데 너네가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질문 프린트를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잖아. 거의 수업 시간 3시간 중에 거의 50분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어? 수업하기 싫어서가 당연히 아니죠. 이거 프린트 만드는 게더 시간 많이 걸려. 이거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수업만 준비하면 사실 한 두세 시간이면 되거든. 근데 프린트까지 하면 진짜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 그걸 또 그냥 만들고 너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애들이 쓸 공간은 제대로 됐는지 학원에 와서도 뽑아보고 그걸 읽어보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이 엄청 번거롭단 말이야. 근데 나랑 3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한 친구들은 답변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답변하지. 너네는 왜냐면 다른 사람의 답지를 못 보니까 답의 퀄리티를 비교할 일이 없잖아. 근데 나는 그 19명의 그 답지를 보면 어느 정도의 밀도로 공부해왔는지 그 질문을 어느 정도로 이해해왔는지를 안단 말이야. 단순히 숫자로 너네는 오늘은 내가 89점이네, 오늘은 내가 뭐 91점이네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그 수치상으로 이해가 되지만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걸로 너네를 그 평가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그다음에 그 이행문 너네 쓰고 냈는데 내가 보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봤겠어, 애들이 쓴 거.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야. 너네가 내가 그 질문 프린트를 줬을 때 그걸 그냥 한번 보고 너네 그 답지 중에 빨간색으로 체크 안돼 있다고 너네가 완벽한 답을 쓴게 아니야.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체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서 아, 내가 엄청 부족하구나. 실상은 지금 수능을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서는 예습을 철저히 하고, 지금 졸고 막 졸릴 때가 아니야. 그게 사실 엄청 그 마인드의 문제거든, 정말로. 니네가 무슨 지금 4등급 받을 거다? 이러면 사실 상관없어. 근데 1, 2등급 목표로 거의 다 썼잖아. 그러면 그런 태도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 너네가 수능이 이게 모의고사가 아니거든. 정말로. 그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 글을 읽어낸다는 게왜 수능이 절대 쉽지 않을 거거든. 항상 쉬운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엄청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에 그 주의를 기울여야 돼, 지금 애들아. 정신을 차리고 칠렐레 팔렐레 할 때가 아니야. 그 학교 가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거의 이제 수능 최저 안 맞추는 애들은 거의 수업 시간에 자고 아주 난리 치고 학교 안 오고 막 그럴 거거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지금 아주 바짝 해야 돼. 그 질문 프린트도 꼼꼼히 읽고 내뭘 모르나 항상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그러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 이 수능이란 싸움이 원마인드 이래?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형광펜 쳐와라, 구조 파악해와라, 단어 두 번씩 써라, 그 질문 프린트 꼼꼼하게 읽어라, 질문을 해라. 누가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업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거든. 질문을 하는 것도 예습해온 사람이 할수 있는 거지, 그냥 대충 읽고 답 체크해온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야.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해석이 안 돼, 지금 너네 그 질문 프린트 쓴 걸로 봐서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글에 대한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그 요약하는 능력도 되게 부족하고. 같이 한번 2번 질문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 질문도 되게 어렵거든. 결국에 이거 결론부터 말하면 법과 윤리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법과 윤리가 다르다. 그 영역상 다르다.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 주절의 주어는 discussions죠. 동사는 have. 그쵸? 그 논의 있잖아, 논의.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 윤리에 대한 논의 있잖아. 근데 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냐면 그 교육공학에서 이런 좀 논의를 하나 봐. 교육공학. 근데 가장 자주 시제 보이죠? 가장 자주 뭐를 중심으로 하는지 알아? 이 논의를 할 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지적 재산권 윤리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예시가 뭐 있냐면 copyright,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이건 법인가 봐, 법. 그 다음에 work for hire 하면 work는 작품이죠. for hire.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고용이 돼 있을 때 작업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업무상 작업물. 이것도 법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고려사항들이 있답니다.
아, 여하튼 법과 관련된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구나. 교육공학에 있어서. 봤더니 쉼표 다음에 위치 뒤쪽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너네도 알다시피 예습을 해왔다시피 위치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잖아. 보면 일단 이렇게 주어 있죠. 위치 뒤쪽으로. 맞냐? 그 다음에 동사 여기 있잖아. 돼? 그러니까 위치를 인위치로 바꿔도 상관없고 where로 바꿔도 상관없어. 인위치로 바꿔도 상관없고 where로 바꿔도 상관없다. 일단 뒤에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쉼표 다음에 where은 그리고 거기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옳은 것은 아마도 그것이 되게 모호할 거거든. 참가자한테는 모호할 텐데 여기서 is은 내가 봤을 때는 지적 재산권 윤리라고 생각하거든. Ethics. 보통 학문 명이 S로 끝나는데 단수 취급한단 말이야. Mathematics처럼, Politics처럼. 학문 명은 스펠링은 원래 S로 끝나. 단수로 취급하거든. 근데 그런 윤리학이라는 게그 지적 재산권 같은데 참가한 사람들에게 좀 모호할 수 있대. 근데 무엇이 옳은지는 무엇에 기반하냐면 statute, 별표 단어, 그 법률에 의거한답니다. 법률 혹은 법령에 기반한답니다. 혹은 regulation, 그 규제에. 그럼 여기에서 where은 뭘까? where의 선행사는 뭘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그리고 거기에서 옳음은 법률에 기반을 한다는데 어디에서 얘기하는 걸까? 옳고 그른지 따져야 하는 부분은 뭐야? 선행사. 이슈죠, 이슈. 그 이슈. 그러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옳고 그름이라는 건 법령에 기반을 하는구나. 그 다음 문장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주절의 주어는 뭐냐? 그쵸, ability죠? 동사는? 그쵸, makes? 부사절이 이제 두개 나오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바라긴 하잖아. 중요하고 뭐라고 또 우리가 바라냐면은 그 법이라는 게 관행을 보호해주길 바라거든. 윤리적인 관행을 보호해주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아, 법이 조금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옳고 그름에 따졌으면 좋겠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주절이거든. 이거를 직역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직역하면 여하튼 그거잖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근데 뭐를 상상하는 거냐면은 이게 뭔 말일까? 여기서부터 이해하기 힘들었죠. 윤리적이지 않은 법. 이게 갑자기 뭔 말이야? 윤리적이지 않은 법. 혹은 불법적인 행동인데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의무인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일단 해석할 거다. 구조를 보면 일단 이때 감옥적어, 직목적어죠. 뭐를 명확하게 만들어? 두 개의 구성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만든답니다. 여기에서 문제 출제했듯이 두 개의 구성이라는 건 결국에 뭐야? 법과 윤리를 얘기하는 거다. 법과 윤리라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knowledge랑 비슷하거든? 이러한 지식이라는 건 학문의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고 내가 해석한다고 했잖아. 결국에 능력이라는 건할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해야 돼? 할수 있는 거?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뭐를 상상할 수 있어? 윤리적이지 않은 법. 윤리적이지 않은 법은 뭐가 있겠냐?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뭐 흑인들은 버스에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윤리적이지 않은 법이 있었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여하튼 법이니까 지켜야 되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뭐 인종차별 같은 법은 윤리적이지 않은 법이었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지. 이미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불법적인 행위인데 실제로는 윤리적이야. 그런 건 뭐가 있겠어? 예를 들어 독재 정치 북한 같은 데 있잖아. 북한에서는 뭐 탈북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 꽁꽁 묶어놨잖아. 근데 그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해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구해준다고 하면 북한의 법상 그거는 불법적인 행위잖아. 우리가 도와주면 법적으로 걔네는 그걸 금지시켜놨으니까.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가난하고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행동은 어때? 윤리적이란 말이야, 사실. 근데 이런 거에서 다 상상할 수 있지.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건뭐 그거야. 윤리랑 법이 충돌하잖아.
그치, 윤리랑 법이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 뭐를 알려주는 거야? 뭐를 명확하게 해. 아, 윤리와 법이 다르구나. 같은 결이 아니구나를 알수 있게 해준다는 거다. 뭔 말인지에 대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좋다 나쁘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러한 구분을 잘못 봐. 시야를 잃었어. 이러한 구분을 잘못 본다면은 뭐를 모호하게 할수 있어? 다른 측면을 모호하게 할수 있답니다. 지적 재산권에 특히나 전문적인 관행에 있어서. 되냐?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더 적절하답니다. 어떤 분야로 더 적절하대?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 분야로 더 적절하대. 윤리학의 분야로. 여기서 위치는 뭘까?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윤리학에 더 적절한 그런 분야는 지적 재산권에 그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측면. 그러니까 법과 윤리를 이렇게 명확 다르지만 그걸 판단하기에 되게 어렵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되게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구분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밑에서 예시를 보여주거든.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봐. graduate student는 뜻이 뭐냐 얘들아.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를 한 거죠. 그 프레젠테이션에 발표물에 주요한 학회에 있어서 저명한 faculty member는 그치? 원래는 그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faculty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교수죠. 교수. 유명한 교수와 같이 주요한 학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공동 저자로 한 거죠. 근데 학생들이 virtual의 실제로 모든 작업을 했거든. 역시나 이거 알려준 거죠.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얘들아. 어떤 표현이 기억나? with her arms crossed죠. with her arms crossed잖아. 이렇게 표시해봤어? 그 senior scholar, 그 선배 학자가, 여기서 선배 학 senior scholar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 faculty member를 얘기하는 거겠죠? 선배 학자가 기여한 채로 거의 이름만 기여한 거죠? 이름밖에 사실 한게 없는 거죠? 예띠 쪽으로는 혹시 이거 중요한 문법 포인트 뭔지 알겠어? 근데 6년 동안 최소 6년 문법 배웠잖아. 어떤 문, 이거를 제대로 해석 못해서 답을 잘못 쓴 사람이 많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거를 모르면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거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without 가정법이잖아. would not have been accepted죠. 그럼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 가정법 과거인지 내가 몰랐어도 상관없어. 정확하게 해석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 이름이 without 없었다면 그 프레젠테이션 있지. Unpublished는 결국에 논문에 게재된 적이 없는 이란 뜻이거든. 논문에 게재된 적이 없는 대학원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아마도 뭐라고 해석하면 돼? 받아들여졌을까? 그렇게 중요한 학회에? 결국에 이거 애들아 실제로는 어때?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어? 안 받아들여졌어?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 그 이름이 있어서. 실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 이름이 있어서 뭐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그 이름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응? 야 누가 너네한테 친구에게 너가 없었다면 내가 중학교 때 그 생활 버틸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야. 너가 있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현재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하튼 그 faculty member 교수는 윤리적으로 principal 뜻이 뭐냐? 중요한 저작권임을 주장을 해야 될까? 학생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수용해. 근데 결국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뭐야? 첫 번째는 뭐야? 일단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다 했어? 사실 학생이 다 했잖아. 그건 일단 근데 그 교수의 이름을 써야 되는 그런 윤리적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일은 학생들이 다 했는데. 근데 법적 문제는 뭐야? 학회의 게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때? 그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여기서 교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여하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조율을 할지, 법적 윤리적 조율을. 뭔 말인지 이해돼? 교수가 나쁘고 법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균형 있게 조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거거든. 결국 이번 질문에서 얘기하는 건 법과 윤리라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뭔 말인지 되죠? 그다음 4번 질문. 이거 그 프린트 한번 봐봐. 프린트. 얘들아, 이거 그 정치나 사회 시간에 배웠지? 8강 4번의 이해돕기라는 그거 지문 보여? 그 다섯, 그 뒷장이거든? 그 단어 어휘에 정리해준 데 밑에 쪽? 봐. 더 패시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프린트에? 거기 한번 해석해 볼게. 이 8강의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찾았어?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s? 찾았냐? 답지? 그 의회의 정치 시스템에 관한 것이거든. 위헌 내각제라고 배웠지. Democracies. 민주주의라는 건 일반적으로 두 유형의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야. 우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거든. Parliamentary Systems. 돼? 주된 차이가 뭔지 알아? 이두개 중에?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주된 차이가 뭐냐면 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representatives 뜻이 뭐냐? 대표죠. 그 의회에서의 대표라는 게 선출된다는 거야, 각각. 우리 대통령 뽑잖아, 성인 되면. 그 다음에 대선이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 대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는 총선을 두번 치르잖아.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거죠, 국민이. Whereas, 반면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주된 최고 임원이 보통은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라고 하거든? 그 의회에 의해서 선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 총리가 간접적으로 뽑히는 거죠. 주요 당을 뽑으면 그 당에서 수상을 뽑는 거거든, 그 총리를. 뭔 말인지 이해 돼? 이렇게 정리해둔 이유는 또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수능에 출제될 수가 있거든? 이거를 구분하는 게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놓은 거다. 여기에서는 위헌내각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번 질문에서는. 돼? 그럼 애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지문 보면 이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해. 만약에 이해만 위한 거라면 대통령제랑 위헌내각제가 있잖아. 그럼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랑 그 국회의원을,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이렇게 각각 선출하잖아, 각각.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어떻게 선출해? 투표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해? 당에서 선출하는 거야. 주요 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든. 투표는 이렇게 한 번만 해.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그 내각을 뒤집고 싶단 말이야. 정부를 뒤집고 싶어. 총리를 뒤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당을 잘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당투표거든. 당투표. 당투표를 통해서 그 총리를 바꿀 수 있다를 알면은 당의 힘이 엄청 큰걸알수 있잖아, 의원내각제에서는.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천천히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 같이 한번 보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파워죠, 파워. 동사는 has죠.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실이 아니야. 일단 읽어볼게. 어떤 사실이냐면 퍼포먼스, 그 의아라는 게 as 원급 비교 알죠? as 첫 번째 as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 as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원급 비교 해석할 때 의아라는 게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 별로 강력하지 않나 보네. 어디에서? 결국에는 의회 정치 시스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는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뭐만큼? 나이브, 순진한 읽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데 뭐를 읽으면은 보여? 관련된 헌법에서. 되냐?
이렇게 동그랑 이렇게 닫을게. 되냐? 헌법에서 보이는 것처럼 헌법을 순진하게 읽을 때 보이는 것처럼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 의회의 헌법적 힘이라는 건 근데 얘들아 의회가 어떤 힘이 있었어 아까? 그 정부라는 걸 만들고 없앨 수 있는 의회가 갖고 있는 헌법적 힘이라는 건 어떻대? 근본적인 영향을 갖고 있답니다. 실질적 정치에서. 그럼 결국에 첫 번째 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야? 간단하게? 의회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힘이 없다고 하는데 실상은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실상은 의회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얘들? 의회가 힘이 있대.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그 헌법의 원천 있잖아. 정부가 가진 헌법적 원천이라는 건 실제로 뭐야? 의회이기 때문에. 왜냐면 의회가 선출하니까. 의원내각제에서 얘기하니까. 의원내각제? 그 결국엔 의회 선출, 의회 선거라는 게 국가적 수준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잖아. 의회를 선출한다는 게 뭐에 대한 거지? 뭐에 대한 거야, 결국에는? 정부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당에서 프라임미니스터를 선출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1년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데 이 대표들이 뭐예요, 얘들아? 숙고한 다음에 투표하잖아. 레지슬레이션 입법에 대해서. 그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근데 봤더니 두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얼을 써야죠. 얼. 여기 대동사에 맞춰서.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응? 이해했지?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어때? 의원 내각제라는 걸 이해했으면은 그 유망한 정치인들 있잖아. 근데 얘네가 뭐해? 캠페인? 선거운동하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동사다. 선거운동을 하거든? 의회 선거에서. 유망한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뭐겠어? 파티의 리더일 거 아니야? 그 당의 리더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뭐가 될 가능성이 많겠냐?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당에서 유력한 파티의 리더면은, 당의 리더면은, 어? 결국엔 어때?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제시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로서 제시한답니다. 뭐로서? 총리의 위치에 대한 후보자로서 당연히 제시를 하겠죠. 그쵸? 치프 이그제큐티브 최고 임원이 되는 거죠. 돼? 그럼 이 뒤는 쉬워. 앞에를 이해했으면. 만약에 그럼 시민들이 그들의 정부를 바꾸고 싶은 거야. 의회 정부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그들은 뭐 하면 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돼? 투표하면 되죠. 그 의회 선거 때. 왜냐면 의회가 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니까. 뭔 말인지 해야 돼? 여기에서 두디스는 뭘까, 얘들아? 두디스 감축하는 건 뭘까? 이것도 문제로 출제할 수 있잖아. 뭐라는 거야? 체인지 대열 가버먼트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되죠? 다른 모든 것들 있잖아. Legislative Politics, 입법 정치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의회 정부 시스템이 있어서, 즉 의원 내각제에 있어서 그 입법 정치에 대한 다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그냥 embellishment, 장식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순한 그 헌법적 사실에. 결국에는 의회를 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장식물에 불과할 만큼 의회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으면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별로 안 중요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정부를 구성하는 이게 그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 나보다 너네가 더 잘할 것 같기도 한데.